청남 권영한의 이야기, 성씨와 가훈. 이 시간에는 한평오씨 집안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한평오씨의 본관은 그 유명한 한평입니다. 그리고 시조는 오잠이라고 하는 아주 인격이 완비된 훌륭한 어른이 한평오씨의 시조입니다. 한평오씨의 시조 오잠은 보성오씨의 시조인 오현필의 넷째 아들로 고려 원종 때 문과에 급제하고 은자 광목대부에 올라서 문화시중 평장서를 지냈으며 삼중대강 검교 태자태사를 역임하였고 자명공신으로 한평군에 봉해졌으므로 후손들이 본관을 한평으로 삼아서 한평 오씨의 문호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어른은 벼슬을 혼자서 무척 많이 했는 어른입니다. 한평오씨 집안에도 긴 역사를 통해서 유명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데 여기에 극히 일부 어른들의 이름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이분들의 한 분 한 분의 내력은 인터넷에도 있고 또는 청남 권영한의 홈페이지에도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조선시대 궁기감을 지내는 오공효 이 어른이 남긴 말씀을 한마디 전합니다. 효우지행이라. 사람은 부모에게는 효도를 해야 되고 형제간에는 우애가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의 세대는 어떻게 산업사회가 되고 핵가족이 됨에 따라서 부모한테 효도하는 마음이 적어졌는데 효도한다는 것은 사람만 가지고 있는 덕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어른이 남긴 말씀,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가 있어야 한다는 이 말씀을 가슴에 한번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한평오씨 집안의 말씀을 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